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수도권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수도권에 소재한 두 곳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찾아 희망 나눔 도시락을 전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이날 김 지사는 24시간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수도권 공동상황실과 서울시청 수도권 특별상황실을 찾아 희망 나눔 도시락 200개를 전달했으며 상황실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.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전라남도의 현안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